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5년차 조민수 대리입니다.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6년차 강성우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6년차 조수지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사 9년차 임소연 과장입니다. SNS 채널은 저희 마케팅실 내에 브랜드 마케팅 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저희 SNS 채널만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직원들이 과장 1명과 대리 4명이 같이 함께 SNS들을 기획, 제작, 관리, 등재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항공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색깔과 모르겠어. 우선 저희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항공기, 취향지, 그리고 여행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채널을 많이 이제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젊은 유저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영하고 하지만 저희만의 그런 프리스티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여기에 그건 진짜 주식이 오를지 말지는 진짜 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네, 곧 오르지 않을까요? 델타 변이 뭐 이런 이슈가 완화되면 저도 주주로서 사실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주를 조금 넣어놨기 때문에 얼른 주식이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일단 어떻게든 버텨보시고 주식 떡상 할 때까지 네, 조금만 기다려보아요, 우리. 굿즈. 대한항공 휴대폰 케이스 신규 굿즈 같은 경우 SNS 통해 홍보를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굿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Coming soon. 저희가 글로벌 채널 그리고 국내 채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내 채널에 올려야 될 콘텐츠를 글로벌 채널에 올리고 글로벌 채널에 올려야 될 콘텐츠를 국내 채널에 올려서 PC로도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핸드폰으로만 등재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조금만 이제 버벅거리면은 확인이 불가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영상을 이제 세 번 연속으로 다 올렸는데 이제 저희는 반나절 동안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적도 있고 업무하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올려야 되는 컨텐츠를 제 시간 안에 못 올린다거나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작은 실수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혼자 진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저희가 팀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뭔가 미스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리마인드 계속 해주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많이 배웁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퇴근해서도 항상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컨텐츠를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힘든 점들도 있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까지 또 글로벌 계정, 국내 계정까지 하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팀원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제가 코로나가 종식돼도 바로 갈 여행지가 라스베가스인데요. 비행시간이 꽤 걸리는 여행지이긴 한데 도착했을 때는 공항이랑 도심지도 가까워서 짧은 반경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뭐 식도락, 쇼핑, 관광 모든 요소가 한 도시에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어서 안 가보신 분들에게는 라스베가스
자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거 좋아합니다. 가깝고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다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으면서 운항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휴양지로 가장 좋은 스팟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런 심쿵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희 하반기 때 여러 콘텐츠 그리고 이벤트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다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 대한항공 SNS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팔로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잘 콘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못하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너무 어색한데? 아까 술을 먹고 했어야 되는 거 같아. 네, 수영.